그래서 오늘은 아, 왜너 자꾸 뒤로 가는데 짜증나게. 오늘은 중간 점검해. 안녕하세요. 일주일 됐습니다. 정확하게 처음 비디오를 찍은 지. 아, 근데 좀 얼굴이 좀 작아지지 않았나? 나도 좀 빠진 것 같아. 응, 빠진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사실 저는 1kg도 빠지지 않았어요. 지금 시각은 9시 15분. 또 다른 레슨이 있어서 엄청 빨리 밥을 먹어야 돼요. 오늘 아침은 오트밀 죽을 끓여놓을 거예요. 그냥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고 참치랑 김자반 넣고 끓이면 끝이에요. 이렇게 물을 올리고 참치를 넣다가 섞였으면 이제 계란을 넣어줄 거예요. 한 손으로 깔 수 있어요? 이때가 그냥 끄고 한 손으로 까지 말아야겠어. 이제 계란도 넣고 김자반을 넣어줄 건데 이거 다 넣지 말고 그냥 적당만 넣은 다음에 또 데코할 때 올리면 되니까. 이따가 참기름을 쪼르륵 뿌려줘요. 쪼르륵. 커피도 내려줍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까 내린 거 아이스로 만들었어요. 양이 너무 많나? 얼굴 나와야 되나? 그러면 포도를 한 잔 먹겠습니다. 3개에 10불이네요. 요것도 한 3개를 종류별로 사도록 하겠어요. 베이비 그린 이것도 이것만은 딱 한 덩이만 살 거예요. 작은 양배추가 하나 남았습니다. 이 아이 또 하나 삽니다. 라이트 마요네즈를 뿌립니다. 상추를 넣었어요. 닭을 올립니다. 이제 싸줄 거예요. 짜자잔. 짜자잔 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4시고 원래 스케줄대로라면 지금 간식을 먹어야 되는데 간식을 안 갖고 와서 도시락으로 싸왔던 거 한 개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이어트를 할 거면 마요네즈를 넣지 말았어야 되는데 더러운 게 닭이랑 상추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너무 맛있겠다. 막 손 떨려 지금 배고파서. 너무 맛있어. 저기 곧 나머지 두 개 남겨놨다가 이따 저녁 시간 5시 반에 한 번 더 먹을 거예요. 아까 녹화한 줄 알고 다 찍었는데 다 지워졌어. 아무튼 남은 두 개의 랩을 5시 반이 넘어서 먹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게 마지막 끼니라는 게 너무 슬프네요. 음료는 워털루 스파클링 레몬 라임 맛 스파클링 워터예요. 이런 걸 먹을 땐 항상 이렇게 랩을 같이 씹어먹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이따가 밥 더 먹고 수요 예배 반주하고 돌아가서 하나랑 운동할 거예요. 하나가 안 와서 엄마랑 같이 운동하러 밖에 걸으러 나갈 거예요. 김하나 배신자. 그리고 내가 찍으면서 느꼈던 거는 되게 많이 먹더라고. 나는 내가 그렇게 많이 안 먹는다 생각했는데 내가 찍어서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내가 딱히 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삼자의 느낌으로 내가 먹는 그런 양을 먹으니까 습관 같은 걸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지. 확실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 같아. 사실 처음에 1kg가 찐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다이어트를 찍는데 왜 내 살이 찌고 있지? 그게 몸무게가 몸이 늘었던 게 아마 근육이 계속 갑자기 생겨서. 그러니까 나는 약간 몸이 근육이 좀 생긴 것 같긴 하다. 왜냐면 필라테스를 열심히 가 열심히까지는 아니지만 좀 열심히 그래도 하긴 해서. 필라테스 찍어줄래? 필라테스 양말? 하이. 갑시다. 안녕. 필라테스를 갑니다. 필라테스를 끝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바디 사이즈는 저번 처음 시작했던 것보다는 조금 줄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근데 그렇게까지 뭐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먹는 걸 너무 잘 먹었어. 야매. 그러니까 새끼를 끼니를 챙겨서 먹어야지가 되다 보니까 이거 끼니를 먹을 때 이제 간단하게 먹어야 되는데 너무 잘 챙겨 먹은 거지. 닭갈비입니다. 어제 먹고 남은 닭갈비에다 볶음밥 한 거랑 맛있겠죠. 색깔이 보여. 오늘 저녁 새우 볶음밥
그리고 중국식 족발이에요. 매운 족발. 근데 나는 확실한 게 말할 수 있는 건 라면은 진짜 안 먹었고 술도 안 마셨어 이번 주에. 어떻게 더 있었지? 시간은 좀 밥 먹게. 거의 다 그건 미치킨 거 같아. 이렇게 까지 조금밖에 안 남았으면 언니는 하루에 이틀 아침에도 뛰고 밤에도 뛰어야 돼. 짠, 사실 사람들이 보면 이게 무슨 다이어트 영상이야 할 수도 있지만 뭐 스타일이니까 굿스타일트고 뭐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